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데나 전세계 어디든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 곳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추픽추의 매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인간계가 아닌 마치 신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같은 마추픽추를 만든 사람들은 바로 잉카인들입니다. 마추픽추만 봐도 잉카인들이 세운 잉카제국에 대한 환상이 생깁니다. 잉카, 그거 마야나 아즈텍이랑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싶지만 마야와 아즈텍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지만 잉카제국은 또 확연하게 다릅니다. 남미 안데스 산지에 따라 세로를 길게 놓인 잉카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잉카제국은 1438년부터 1572년까지 약 150년간 존속했던 나라로 시기적으로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비슷합니다. 잉카제국을 건설한 민족은 잉카인입니다. 안데스 문명을 바탕으로 흥기한 잉카인들의 근거지는 페루의 고산지대 쿠스코로 잉카인은 고산족이었던 거죠. 잉카족들은 12세기경 쿠스코에 쿠스코 왕국을 세우며 쿠스코 왕국은 약 300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쿠스코 왕국은 인근의 타 민족들을 정벌하며 세력을 확장했는데 쿠스코 왕국의 지배에 반기를 든 창카족이 쿠스코 왕국을 공격해 쿠스코 왕국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쿠스코 왕국의 왕은 도망치는 와중에 왕자 잉카 로카만이 쿠스코의 수도를 끝까지 지켰고 잉카 로카가 즉위하며 스스로를 대지를 흔드는 자라는 뜻의 파차쿠티라고 칭하였습니다. 파차쿠티는 쿠스코 왕국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외전쟁에 나서며 쿠스코 왕국을 제국의 형태로 발돋움시켰고 그를 잉카제국의 초대 황제, 그의 즉위 시점이었던 1438년을 잉카제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파차쿠티 황제는 태양신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마야 아즈텍과의 차이점인데요. 마야의 왕과 아즈텍의 황제는 신의 대리인이었지만 잉카제국의 황제는 신, 곧 그 자체를 표방했죠. 잉카제국의 황제를 사파잉카라고 불렀고 잉카란 왕 혹은 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차쿠티 황제가 수도 쿠스코의 해발고도 2400m 봉우리에 세운 성이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가 무슨 성이었는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대도시였다는 설, 파차쿠티 황제의 궁궐이었다는 설, 황실의 휴양처였다는 설 등이 있는데요. 일종의 별궁이었다는 주장이 통설입니다. 청나라로 비유하자면 열하의 피서산장 정도 되겠네요. 마추픽추는 황실의 별궁이긴 했지만 사제나 농부 등 평민들도 거주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주 인구수는 약 750여 명이었고 마추픽추의 존재는 20세기나 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마추픽추를 통해 잉카 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고산지대에 돌로 이 정도 도시와 궁을 설계한 건축술만 봐도 대단하죠. 또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냉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잉카 제국이 고산 국가이다 보니 산들을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천문학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잉카 제국이 걸쳐있던 안데스 산지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이 잦은 편인데 마추픽추를 비롯해 잉카 제국의 유적지들은 웬만한 지진에도 견딘답니다. 현대 건축물들은 다 무너질 때 잉카제국 유적지들은 큰 훼손이 없다고 하죠. 잉카제국은 꾸준히 성장하여 잉카제국의 3대 황제이자 파차쿠티 황제의 손자였던 우아이나카팍은 잉카제국의 영토를 더욱 확장하여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 영토가 원래 잉카제국의 중심지였던 페루는 물론 북쪽부터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이르렀습니다. 잉카제국은 동서남북 네 방위로 지방국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잉카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잉카제국이 아닌 사방의 땅이라는 뜻에서 타완티수유라고 불렀습니다. 타와가 숫자 4를 의미하고 수유는 땅 혹은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잉카제국의 자랑은 역시 황금이었는데요.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마야와 아즈텍과는 달리 잉카제국은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잉카제국은 물론 남미에선 금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선 엘도라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죠. 황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면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인들이 유럽으로 가져온 이 황금의 양만 그 이전까지 유럽 인류가 써왔던 황금의 양보다 더 많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죠. 잉카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 유적이 쿠스코에 있는 코리칸차인데요. 코리칸차 내부는 전부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순금으로요. 잉카 제국은 말 그대로 황금의 나라였고 황금뿐 아니라 은의 매장량도 많았고 특히 잉카 제국이 볼리비아 영토까지 확장했을 땐 볼리비아 남서부에 있던 포토시 은광을 비롯해서 잉카 제국은 이 겉으로만 보기에는 호화로운 나라였습니다. 또 이 지역이 고산지대라 바람이 많이 불고 또 건조하고 푸석하다 보니 미라를 만드는 기술도 있어서 잉카인들은 역대 사파 잉카들을 미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 역시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의 규모는 아즈텍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인신공양했으며 인신공양은 아즈텍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잉카 제국은 대신 대규모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된 어린아이들 중 미라화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소녀가 있는데 사망 당시 나이 13세로 추정되고
사망 직전에 알코올 농도가 높았는데 아마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녀에게 술을 먹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잉카 제국은 사파 앙카직을 둔 황제들의 내분으로 잉카 제국은 빠르게 쇠퇴하는데 그 와중에 스페인의 공격을 받게 되죠. 1521년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은 남하하기 시작해 잔존에 있는 마야 문명과 남미로 진출하였습니다. 스페인 원정군 콘키스타도르가 파나마 해협에 이르렀을 때 원주민들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황금의 나라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아즈텍 제국 멸망전의 사령관이 코르테스였다면 잉카 제국 멸망전의 사령관은 피사로였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의 사파인카였던 아타홀파는 피사로의 스페인군을 극진히 환영하는 척하며 그들을 초대해 다 죽여버릴 생각이었고 반대로 피사로도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킬 때의 코르테스처럼 적국에 들어가 아타우알파를 납치할 생각이었죠. 아무리 스페인군은 얼마 안되고 잉카군은 몇만에 이르렀지만 무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1532년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저항하는 잉카군과 싸우는데 잉카군 4천명이 죽는 동안 스페인 측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내세워 잉카 제국의 막대한 금들을 탈취해 갔는데 오로지 목적이 금이었던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금 유물들을 전부 녹여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스페인의 국왕에게 이걸 다 바쳤는데 스페인 국왕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막대한 양의 황금에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피사로가 가져온 20%만 바쳤을 뿐이었다죠. 그리고 피사로는 1533년 아타우알파를 교수형에 처하고 잉카 제국 내 스페인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리마에 정착했죠. 피사로는 새로운 사파 잉카들을 옹립하고 꼭두각시 황제로 세웠는데 잉카 제국 곳곳에서 각종 스페인군의 만행에 참지 못한 15대 사파 잉카였던 망코 잉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무기의 차가 압도적이긴 했지만 망코 잉카의 잉카군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며 스페인을 위기로 몰았지만 결국은 무기의 질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잉카군 내 천연두가 퍼지면서 반란은 실패합니다. 망코 잉카는 빌카밤바라는 곳에서 신 잉카 제국을 건설하고 그래도 약 30년은 버팁니다. 스페인 측에서도 계속된 전쟁으로 피해를 늘리기보다는 신 잉카 제국을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조건으로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스페인과 잉카군이 결판을 지어야만 했고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며 1572년 스페인에서는 대대적인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빌카밤바는 무너졌고 마지막 사파 잉카였던 투팍 아마루는 정글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로써 잉카 제국은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런데 투팍 아마루는 민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선교사들조차 투팍 아마루의 처형을 반대할 정도였죠. 하지만 투팍 아마루가 처형당하자 잉카 제국 영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스페인은 그 모든 반란들을 진압하며 남미를 식민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남미의 은광을 탈탈 털어서 전에 말씀드린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은 현재 매장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남미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에 정복된 것에 대해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아무리 잉카 제국이라고 한들 무기의 질적 차이, 더 나아간다면 기술 차이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단순히 화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록 잉카 제국이 황금의 나라라고 한들 그저 황금의 매장량이 많을 뿐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한 편이 아니었고 또 철 제련술은 훨씬 낙후되어 있어서 철이나 청동 제조술이 매우 후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구리가 전부였죠.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게 꼽은 기술로 이 바퀴의 부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수레나 탈 것을 끌고 가는 바퀴는 물론 어떤 기기의 동력원이 되는 톱니바퀴까지 포함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이 바퀴를 아주 운용을 잘하여 인간 한 명의 근력으로 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남미 사람들은 바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중남미의 아즈텍과 마야에서는 바퀴가 있기는 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를 못했고 잉카 제국에선 바퀴 자체가 없었죠. 바퀴의 부재는 더 이상 잉카 제국을 다음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던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글을 직접 인용하자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아메리카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이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